총괄 상황본부장 은태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오전에 결정된 사항이라 급히 발표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전에 그 후원님께서 이 지침을 주셔서 지금의 코로나 상황을 좀 더 이 엄중하게 다뤄야 되겠다 하는 그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다음 주부터 이번 주죠.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후보께서 약칭 코로나 비상대책회의라고 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회의, 약칭 코로나 비상대책회의의 의장은 후보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참석 그 멤버는 우선 이 코로나의 방역과 치료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 전문 가들을 조명하고 또 이 피해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의료 이 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이제 조금 그 회의를 진행하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을 참석시켜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 이렇게 제의를 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지난 2년여간의 코로나와의 지금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께서 현장을 볼 때도 그렇고 많은 분들로부터 이 국정 현안에 대한 경청을 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가장 국민들에게 필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야말로 첫째도 코로나 극복, 둘째도 코로나 극복, 셋째도 코로나 극복이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평상시 회의 형태가 아니라 좀 비상한 이런 자세로 우리가 이걸 다뤄야 되겠다. 그리고 이 회의는 앞으로 매주 정례회의를 1회씩 해서 아마 월요일 후보께서 참석하는 중앙선대위 회의에 이어서 하는 형태가 지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더 말씀 못 드리는 것은 내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최종 논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회의는 이 대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화요일 날 후보님의 다른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회의를 열자 이렇게 해서 화요일 날 오전에 아마 일정을 지금 잡는 것으로 지금 조율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코로나의 전쟁 과정을 보면 초기에 백신 대책이 조금 미흡하게 되면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정 편의적인 거리두기 시행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그 상황 최근에 또 확진자가 급증하는 이런 상황에서 거의 의료 시스템이 마비 상태에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금 지게 되고 특히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이 코로나와 관련된 의견은 지금 정부가 전문가들에게 정말 귀 기울이지 않는다 하는 지적이 저희 당내에 설치된 코로나 대책기구에서 계속 그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와 이 데이터에 기초한 의학적이고도 과학적인,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인 이런 대책이 좀 아쉽다 하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많은 그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당과 중앙선대위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역할에 우선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정부에 대해서 요구할 거 요구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임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회의가 진행되면서 많은 대책들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 더 필요한 대책이나 또 방향에 대해서 주실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지 좀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